당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하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 하나야, 차에 먼저 가 있자. 싫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지 마. 아빠 잘못 없어. 내가 바다 보고 싶다고 했어. 아빠랑 놀고 싶다고 했어. 그럼 전화를 했어야지. 전화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 가만 있어. 이건 아빠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아빠 불쌍하지도 않아? 왜 자꾸 아빠한테만 뭐라 그래? 왜? 하나야, 우리 아빠야. 엄만 아빠가 미워도 난 우리 아빠가 좋단 말이야. 아저씨, 우리 아빠 미워하지 마세요. 아빠가 잘못한 건 많아도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아저씨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난 우리 아빠가 더 좋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빠랑 못 만나게 해도 난 만날 거야. 우리 아빠니까. 아빠, 아빠 잘못한 거 없어. 나 여기 오고 싶어 했잖아. 아빠랑 바닷가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하나야, 아빠 유나나 아빠잖아. 딸이랑 바다 보러 온 건데 왜 엄마랑 아저씨한테 아빠가 혼나야 돼? 왜? 아빠 잘못한 거 없어. 미안할 것도 없어. 그냥 나랑 같이 집에 가자. 하나야, 아빠한테 이러는 거 싫어. 싫다고. 하나야, 하나야, 하나야. 미안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날 봐주지 않으니까. 뭐? 어차피 당신 도유민하고 결혼할 거 아니야. 하나 나한테 주고 가. 내가 왜 당신한테 하나를 줘? 당신이 하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딸이니까 내 딸로 키웠어. 하나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어찌됐건 내가 하나 아빠야. 나랑 이혼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 아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바닥까지 보여주니? 그래도 한때는 나 편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용서? 용서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